여러분,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다 보면요, 두려움과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두 갇혀서 그냥 두려움과 또 낙심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온통 요즘에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전 국민들을 완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주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정치가였죠. 청년 때부터 포로로 생활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높은 어떤 그 평가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청년들을 통해서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그 바벨론 제국의 수석 총리였어요. 수석 총리. 수석 총리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저 사람을 올무에 걸려서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들이 아무리 빈틈을 찾아도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저 사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떠한 그 신앙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공격하면 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다. 저 사람 모함해서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다니엘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당분간 기도하지 말라. 당분간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이것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했어요. 근데 왕은요, 뭣도 모르고 이것을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당분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 당분간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분간 예배드리지 말라. 이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들이에요. 공감해요. 내가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굉장히 인간적으로 납득이 가는 말이에요. 공감이 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니엘도요,
여러분, 다니엘은 수석총리이기 때문에 모든 공문서에 다니엘의 결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갈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무도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 법이 제정된 거예요. 새로운 법이 제정됐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만 기도, 숨어서 기도하면 될 거예요, 아마. 사람들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왕을 의지할 것인가. 다니엘은 아마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이런 결정을 했어요.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면요, 그 모든 일가족들,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을 따르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밑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백 명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국무총리, 수석, 대제국의 국무총리를 따르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하인들과 모든 자기가 따르는 식솔들이 전부 다 이제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전략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바벨론 대제국을 사탄은 마음대로 통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사탄은 온 제국을 자기가 통치할까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략을 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인 모든 교회들이요, 예배를 안 드린다면요, 아마 대한민국은요, 영적으로 급격히 추락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들이, 제가 지난주에 동사무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실태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 신도림동 주민센터 동장이 찾아왔어요. 센터장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신도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안 드립니다. 몇몇 교회 외에는. 그리고 단 우리 교회와 또 하나의 교회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이 신도림동에 있는 교회들이요, 제가 알기로 수십 개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예배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 교회는요, 아마 서울시장이 연락을 했겠죠. 뭐, 구에 있는, 구청장이 찾아갔겠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고민했어요. 야, 우리가 진짜 예배를 쉬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움 때, 만약에 우리가 대구에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없겠죠. 바이러스 환자들이 뭐 수도 없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이 가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이 신도림동에 아무도 환자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응?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더 심하죠. 우리는 뭐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요. 여러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교회들을 갖다가 문 닫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아, 이제 예배를 당분간, 한 달만, 몇 주만 예배를 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국가의 시책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적 근거를 대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보가 없는 사람은 논하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보 가운데를 피면은 참고 말씀이라고 있어요. 대상, 역대상 21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참고 말씀, 혹, 한번 읽읍시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넷달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긴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려 하든지라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요, 사탄에게 충동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윗이 죄를 지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벌을 내리겠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요,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하나님이 내리는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퍼져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섰어요. 여러분, 칼을 들고 서서 있을 때 다윗이 그걸 보게 됐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지시했냐면요,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 방법이,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 읽읍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음 말씀 읽읍시다. 다윗이 오르난에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그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재난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우한폐렴의 피해자들이요, 중국의 우한 지역이었어요. 우한 지역은 중국의 기독교를 가장 핍박해서 중국에 있는 공적인 교회 48개를 다 무너뜨렸어요. 부질러버렸어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종교 탄압의 그 시발점이었던 지역이에요. 중국의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그 지역에 우한폐렴이 시작됐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도 공교롭게도요, 한국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신천지가 대량으로 이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자들이 이번 우한폐렴의 타겟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우한폐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글쎄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야, 얘네들이 진짜 내가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내렸는데 오히려 교회들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우한폐렴이 시작된 건요, 교회들을,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파쇄했기 때문에, 교회 예배 처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요, 그냥 스스로가 교회들을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내버려뒀어요. 그는요, 아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중간에 빼낼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자밥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뭐 그게 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우한폐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폐렴이에요, 여러분. 폐렴에 죽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폐렴에 죽는 거 아무나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병약하고 몸이 저항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 이거였어요. 내가 정녕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한국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번에 느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정도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으면 아마 다 믿음을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나온 666표를 받는 게 나와요. 마지막 때. 그러면요 아무도 여러분 다 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해도 다 받을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라면 다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가요, 신천지를 하나님이 퇴치하는, 해산시키는 중요한 그런 역할이고 또 하나는요, 한국교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이래도, 이 정도 가지고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구원해 줬어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한폐렴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믿음의 마스크를 쓰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믿음의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다녀요. 끼는 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조심해야죠. 저도 뭐 손 열심히 씻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문 닫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일제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일제 강제 점령기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요 일본에게 굴복했어요. 일본 천황에게 굴복했어요. 일본 신에게 절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중간에요. 12시가 되면요. 예배 중단하고 일본 신에게 절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결의했어요. 야,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괜찮아. 다 결의했어요. 그리고 신사 참배를 결의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게 옳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모든 목사들이 다 거기에 동참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믿음에 타협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것인가를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에 관심이 있어.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주보의 가운데 아까 제가 그 주보 가운데 있는 참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그 중간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여러분 그 전염병이 멈춰진 것이 뭐냐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때 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범죄한 인간이 죄 용서 받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 제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경에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생겨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폐쇄되는 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공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는 우리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때 전염병 때문에 제단을 드렸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거기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 백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뭄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너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미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은 아마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여러분, 왕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요, 온 대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특별히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요, 이것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제정신인데, 아니, 남들은 다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인데, 뭐, 특별히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한다.
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신 같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국에 살았어요. 절대자 왕 앞에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그 왕의 명령을 그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요, 왕을 존경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가장 총애받는 최고의 총리였어요. 수석 총리였어요. 여러분, 그 수석 총리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했을 때 그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교회는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배 드려요. 똑같아요. 뭐 특별히 따라 바뀐 거 없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을,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조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한폐렴, 여러분 그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인생에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험에 통과하니까, 다니엘이 시험에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다리오 왕의 시대,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평탄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굴복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미안하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신사에게 절하고 굴복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들은 양심 고백하는 거야.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그걸 통해서 그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냥 평탄한 거예요. 평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아주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 하나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그 보는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내 인간적인 생활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가사도 보여주세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일하는 걸 보게 돼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가, 우한 폐렴이 걸렸다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우한 폐렴 걸릴까봐 겁을 내고 있어요.